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온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죠. 참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 상상만 해도 야, 하나님이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아니 지금도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전에 나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온 세상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끝내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같이 끝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이건 정말 너무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평강과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믿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그 소망이 실제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고개 돌린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나왔는가? 나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향하며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서 어느 그늘 밑에서 숨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데 너를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숨어서 합니다. 죄악 가운데로 갑니다. 이 세상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당신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말하죠.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살이 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해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어제 저녁에 제가 그 5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 뵙고 싶어서 그 행사를 뒤로 두고 차를 타고 달려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매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이 세상 것들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과 고난과 시련과 이 세상의 아픈 상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아무리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나는 내 혼자 살 거야.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는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다합니까? 왜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앞에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런 목사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대면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얘기하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길이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길은 뭘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여러분, 아까는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 말씀이 계셨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또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신비한 일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뭐 꿈에서 봤다. 환상에서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다 접어두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은 이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일단은 그걸 접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하시면 그 역시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연합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새로 선출되신 구세군 대장님이시니까요. 그분을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 하니까 바로 이 시편 23편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했던 그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하신지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자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광야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아마 어떤 양들은 풀을 좀 찾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풀을 뜯어먹지도 못한 채 아마 이리에 밥이 되는 그런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살아갑니다. 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언젠가 푸른 초장을 만날 때가 있겠지. 언젠가 쉴만한 물가를 만날 때도 있겠지 하면서 살아가요. 목자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세군 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내게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에 목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면 족합니다. 때로는 그 목자는 나에게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인도합니다. 지팡이로 막대기로 양들을 때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갈 때에 젊어서 고생하는 건 돈 주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가,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푸른 초장이 많은가,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너무너무 척박한 땅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목자와 함께 내 인생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꼭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그 대장님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정말로 목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말라고 외치는데 얼마나 그 작은 분이 강력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지요. 모든 분들이 다 아주 마음에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합니까?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본인이 담당하시고 죄값을 당신이 다 담당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그 죽음의 모든 저주를 다 받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의 종로로 담여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목자와 함께 그 인생길을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자는 우리를 때로는 푸른 풀밭에 때로는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양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양이 원래 그렇답니다.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제로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양 말입니다. 아주 그냥 허연 아주 근데 이 털이 허연이니까 때가 너무 잘 묻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양떼를 보면 말이죠, 양이 하얀 것이 아니라 양이 새카맣대요. 왜냐하면 때가 묻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아주 새카만 염소처럼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는 그저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양이 길을 잘못 가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다른 양들도 다 그냥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행복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가니까 우리는 그냥 그 길을 쫓아갑니다. 목자 없는 인생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기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푸실 자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쉴만한 물가,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때리시기도 하시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꼭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 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그늘 속에 숨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까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